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소리 캠핑입니다. 마지막 눈을 좀 보고 즐기고 싶어가지고 백패킹을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박지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눈이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길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아이젠을 착용해도. 집에서 분명히 11시쯤 나왔는데 와, 도착했더니 3시에요, 3시. 강원도? 정선? 정선까지는 또 신기록이에요. 이 정도면 밑에 지방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을 아예 안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 때 주차장에서 엄청 헤맸어요. 주차를 하이원 리조트 벨리 콘도 쪽에 해야 되는데 무슨 마운틴 콘도인가? 거기에서 한참 헤매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차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긴 했지만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는 게 맞겠죠? 맞을 거야. 근데 강원도는 진짜 운전만 하면 3시간이네요. 정선, 영월 이쪽으로 오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백패킹을 하고 싶어도 운전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 그래도 왔어요. 왔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경사가 완전 완만하진 않아요. 적당히 경사가 있는 정도? 발자취만 믿고 갑니다. 우와! 미끄러. 지금 2월 거의 중순이잖아요. 눈이 이렇게까지 내리고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거야? 계곡 물소리가 자르르르 들리면서 눈도 오고 행복해. 진짜 행복하다. 좀 앉았다 쉬어서 갈까? 앉을까? 앉을까 말까? 그냥 갑니다. 왜 가냐면 사실 시간이 엄청 많긴 한데 어두워지면 위험하잖아요. 헤드랜턴을 제가 가방 깊숙이 넣어놔서 귀찮아서 안 꺼냈거든요. 그냥 가. 가면 하루 종일 쉴 수 있어. 아! 포도당 캔디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썩은 것 같아. 오씨. 오 마이 갓. 어! 야! 근데 이거 저번에 보이세요? 누릿누릿한 거? 저번에 어디지? 태기산 갔을 때 한번 먹었잖아요. 찜찜할 땐 그냥 가자고요. 백패커분 딱 한 분 봤거든요. 들머리에서. 금요일이지만 많겠죠? 드디어 자작나무 숲 쪽으로 가는 안내판이 나왔어요. 400m만 더 가면 도착이래요. 이렇게 쭉 뻗은 나무는 낙엽송이라고 해요. 와, 진짜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은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나뭇가지 부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쌓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낙엽송은 이렇게 좀 가지가 얇네요. 나무가 진짜 하얗다. 이야. 드디어 도착한 것 같아요.
우와, 나무 껍데기 색감이 다르네. 낙엽송이랑 자작나무랑. 박제 도착했는데 벌써 3355 피칭을 이미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조금 가깝거든요. 그렇게까지 넓지 않아서 저는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괜찮은 것 같거든요. 뷰거든요. 진짜 예쁘죠? 삽질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순간 추워진 거예요, 몸이. 텐트 열동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몇 도냐면 영하 5도네요, 5도. 어쩐지 춥더라. 한 1.3리터 정도 챙겨오고, 보온병에도 500ml 담아왔어요. 그래서 한 1.8리터 정도 챙겨와가지고 물이 엄청 넉넉해요. 그래서 가방이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 바람 빠진 풍선 소리가 나요. 헐. 23년 10월 8일까지네. 제가 작년인가? 대용량으로 사놨던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네? 근데 그냥 먹죠 뭐. 23년까지지만 소스랑 요거. 얘는 뭐야? 얘는 또 24년? 예? 원래 여기 하딘쿡에 숟가락 포크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여기 뜯으면서 그거를 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젓가락 가져와서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야겠어. 짜란! 이거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몽벨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뭘 항상 잘 가져왔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니 건망증이랄까. 저 젓가락질 진짜 못하거든요. 큰일 났네. 맛있어. 근데 저거 발열체가 불량이었나봐요. 이건 누룽지밥인데? 완전 딱딱. 선자령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눈이 허리 위까지 쌓인 거를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진짜 가면 여기까지 눈이 차겠구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할 때는 가는 게 아니랍니다.
같이 너무 고요하거든요. 다 주무시나? 일단 짠. 이제 이 동계 백패킹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희한하네. 그리고 정작 나와야 될 때는 얼음 때문에 나오지도 않아. 오, 희한하네 진짜. 왜지? 얼음이 여기 안에 맺혔어. 으악! 흘렀어. 오, 또 튀어나와요. 이거 왜 그래? 어머머머. 야, 진짜 맥주 지옥이다. 헐. 당황스럽네. 제가 이프피거든요. 혼자서 힐링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고요한 데서 저 혼자 이렇게 힐링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피칭하기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자작나무숲이 엄청 빽빽하게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제 눈으로 보고 담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쵸? 싹 씻고 와서 자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안녕. 6시 3분입니다. 영하 6도예요. 해는 한 7시 정도에 뜰 것 같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슬슬 철수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만 나왔고 이거는 가방에 넣어주고 여기 어제 제가 파놨던데 다시 눈으로 덮은 다음에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LNT입니다. 잘 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구독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빨리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8시네, 8시.
8시에 하산을 합니다. 제가 하산하는 내내 수다를 떨면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상쾌한 아침이네요. 여러분들도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